자, 그 다음에 우리 삼매 수행의 핵심은 27번 뭡니까?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됐죠? 이것이 우리 저 삼매 품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삼매와 통찰지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28번에서 그죠? 몇 가지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품에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가 없었죠? 개품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하면 됩니다. 어떻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줄 하나 있어요. 새끼줄이 있습니다. 그 끌고 가면 뭐가 따라옵니까? 새끼줄 뒤에? 엄마의 소가 한 마리 줄줄 따라와요. 그러면 도둑질이 됩니다. 됐죠? 새끼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잡으면 됩니다. 됐죠? 안 잡으면 됩니다. 엄마 그렇게 잡고 싶으면 돼요. 안 잡으면 됩니다. 그 이상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새끼줄을 안 잡는 방법이라고 이제 1번 요만큼 한다면 0.5cm 갔다가 또 뒤로 왔다가 막 전부 헛소리인데 그야말로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삼매 수행은 닦아야 됩니다. 자, 그렇죠? 본 삼매 어떻게 해서 체득합니까? 초선을 어떻게 해서 체득합니까? 우리 삼매와 통찰지는 문득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절차를 그죠? 밟아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닦아 나가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제부터 뭡니까?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27번에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는 삼매는 세간적인 삼매가 있고 출세간적인 삼매가 있다고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됐죠?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이 있다 했죠? 우리 출세간 삼매는 뭡니까? 우리 아비담마 할 때 했습니다. 아비담마 길라잡이 할 때. 출세간 삼매는 뭐였습니까? 출세간 삼매는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 있죠? 그렇죠? 우리 그 89가지 마음 도표하면 밑으로 뭡니까? 욕계 마음, 새끼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간 마음 돼 있었죠? 출세간 마음이 뭐였습니까? 열반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 있습니다. 됐죠? 열반을 대상으로 해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까지 들어갑니다. 됐죠? 그 도표 다 봤어요. 그렇게 89가지 마음이 121가지 마음이 되고 그랬어요. 엄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모르겠는 분은 그렇거니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세간 마음은 출세간 열반을 대상으로 하려면 당연히 깨달아야 됩니다. 요 통찰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세간 삼매는 본장의 주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됐죠? 그거는 우리 해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간적인 것과 출세간적인 것을 두 가지 다른 등의 구문에서 성스러운 도와 함께한 출세간적인 삼매를 쓰랬다. 자, 그것을 닦는 방법은 통찰지를 닦는 방법에 속에 포함되어 있다. 됐죠? 그죠? 자, 22장에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통찰지를 닦을 때 성스러운 도와 함께한 삼매도 닦기 때문이다. 됐죠? 성스러운 도는 여기서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됐죠?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라한도 체험은 어떻게 합니까? 예? 열반을 체험하는 순간이 거기입니다. 됐죠? 예. 자, 그러므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닦아야 한다는 식으로 그 어떤 것도 따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뭐에 대해서? 출세간 삼매에 대해서는.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28번에는 뭡니까? 세간적인 삼매에 대해서 설명한다. 됐죠? 이제 우리 삼매품에서는 세간적인 삼매에 대해서 설명한 데였습니다. 자, 세간적인 삼매라니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세간적인 삼매는 뭡니까? 우리 그죠? 열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삼매. 그런 게 주로 뭡니까? 본 삼매 달면 여기서 말하면 닮은 표상, 가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걸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설한 방법대로 개를 깨끗이 하여 청정해진 개에 머무는 비구는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1번입니다. 그 이 하나하나 항목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1번은 뭡니까? 본 삼매를 닦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1번 뭘 해야 됩니까? 장애를 끊어야 됩니다. 됐죠? 여기서 장애는 우리 다섯 가지 장애 말고죠. 여기서 장애는 10가지 거친 장애입니다. 수행자들이 한 이제 극복해야 될 10가지 장애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죠? 좋은 토구를 갖고 있어 갖고죠. 좋은 절을 갖고 있어 절에 뻑 집착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삼매를 닦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런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죠? 딴 사람한테 주지를 잘 내주든가. 그러다가 불지르면 큰일 나고 그죠? 잡혀갑니다. 그 어쨌든 그죠? 그렇잖아요. 집착은 끊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끊는 거를 10가지 장애 가운데 어떤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끊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주절 주는 선우를 친근하고 선우는 누굽니까? 여기서 선지식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중요한 핵심은 명상주제는 어떻게 해서 해야 됩니까? 1번, 어야 마음이라 했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나 골라서 한다. 2번,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뭐겠어요? 이번 여기서 명상주제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청정도로는 그거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죠? 지 마음대로, 40가지니까, 40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냐. 1, 2, 3, 4, 그죠? 추첨하는 식 1, 2, 3, 4, 이거 40개, 그죠? 종이 만들어갖고, 어떻게 됩니까? 선풍기 틀어놓고, 그죠? 휙 날려놓고, 그죠? 눈 감고, 아무거나 떡 쥐고, 우와!
38번 이러고 저 38번이 뭐지? 엄마야 나 요걸 명상 주제 해야 되겠다. 그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 주제를 든다 했습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은 40가지 명상 주제가 뭔고 오늘 나옵니다. 그죠? 시간상 깊이 들어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하나만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청정노론에서 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질입니다. 기질. 사람의 기질 있잖아요. 그 우리도 뭐 그런 기질 나누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탐진치를 가지고 그 사람 기질을 합니다. 이거는 부타고도 선생님도 밝히고 있지만 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야 40가지 명상 주제 중에 내한테 맞는 게 뭐고 왜 40가지가 각각 다른데 저 사람한테 맞는 거는 뭐고 내한테 맞는 이런 의문이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40가지 명상 주제 내한테 맞다 안 맞다 하는 판단하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부타고도 선생님은 여기서 기질이라는 문제를 들고 왔다고 봅니다. 왜냐면 인도 일반에서 있잖아요. 불교 외에서 또 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기질을 하면 뭡니까? 사람 사상 체질을 하죠. 뭐 동의보감인가 그거 나온다 그러대요. 우리 뭐 태음 체질, 소음 체질, 뭐죠? 소양 체질, 태양 체질. 뭐 그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일종의 우리 여기도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건 전혀 아니고. 그죠? 그렇죠? 저는 전형적인 태음 체질이랍니다. 1번 깨르다. 2번 자는 극수로 좋아한다. 3번 더군다나 묵는 거 하면 막 예? 뭐 뿅 갚인다. 그죠? 그 잘 먹고 소화가 잘 시키니까 살이 뒤룩뒤룩 찐다. 그죠? 이거를 누가 오불칭하는 얼굴이라 그러겠어요. 그죠? 저 오불칭합니다. 오불칭 아니고 저녁 안 먹습니다. 어쨌든. 그죠? 아, 웃깁니다. 좌우지간.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죠? 40가지 명상주제 가운데 기질에 맞는 어떤 명상주제를 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4번 삼매를 닦게 적당하지 않은 사원을 떠나 적당한 사원을 삼느냐. 요거는 우리 4장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5번 사소한 장애를 꺼내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는 뭡니까? 큰 장애였죠. 그죠? 10가지 장애인데 여기서는 또 다른 사소한 장애를 끊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 뭡니까? 6번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삼매를 닦는다. 됐죠? 닦는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6번 설명이 우리 뭡니까? 이제 4장부터 저 그죠? 특히 4장부터 저 11장까지가 6번에 대한 설명이라 보면 됩니다. 됐죠? 이제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고 닦아야 된다. 어떻게 닦는가 하는 것을 40가지 명상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청정도론 우리 정품입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40가지 이제부터는 뭡니까? 그러면 이 3장에서는 이 가운데 1, 2, 3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제일 먼저 10가지 장애 설명 나오죠? 됐죠? 그죠?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 선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왕 시간 없는 거고 그죠? 291쪽 한 펴 보십시오. 그러면 명상 주제를 주는 자에 대한 설명 나오죠. 이것이 바로 선우 선지식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우리 기질의 문제가 나오죠. 299쪽입니다. 3번 기질의 설명 있죠. 기질을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보면은 탐하는 기질, 성내는 기질, 어리석은 기질, 믿는 기질, 지적인 기질, 사실적인 기질 됐죠? 그 탐진치와 요 반대되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제 나머지 제일 더 핵심되는 거는 뭡니까? 40가지 명상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입니다. 그게 우리 315쪽입니다. 40가지 명상 주제에 설명되어 있죠. 이거는 명상, 40가지 명상 주제를 그죠? 종합적으로, 그죠? 그 계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가지 명상 주제에 대한 개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40가지 명상 주제를 10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죠? 개괄적으로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